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라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후루룩 칼국수 세 봉지예요. 원래는 네 봉지였는데 제가 한 봉지를 먹었어요, 엊그제. 그래서 세 봉지만 준비했고요. 만약에 양이 안 차면 모르겠어요. 밥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실비 파김치도 너무 먹고 싶어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. 뜨거운데 어마무시하게 뜨거울 것 같은데. 아, 머리. 오. 면이 너무 미끄러운데요? 이래서 호로록 칼국수인가? 와, 덥다.
뜨겁다, 뜨거워. 아, 이게 양이 적어요, 이 칼국수가, 생각보다. 아, 오, 아, 잘 먹었다. 아, 근데 국물이 좀 아쉬워요. 여기다가 그냥 누룽지 넣고 좀 끓여올 거예요. 누룽지인데? 누룽지를 조금 넣고 끓여오겠습니다. 아, 일단 이게 제가 밥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약간 밥, 이 밥솥에 조금 있길래 그거랑 누룽지랑 섞었는데 이렇게 완전 죽이 됐어. 어떡하지? 먹어볼게요. 와, 맛은 있어. 근데 너무 뜨거워. 와, 김치랑 꿀조합. 와.
아니, 요즘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요. 한쪽이. 왜 그러지? 난 슬프지 않은데. 근데 이유 없이 눈물이 이렇게 한쪽만 나네. 뜨겁다, 뜨거워. 오, 아직도 김나. 아우, 뜨거워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 호루루 칼국수 라면 세 봉지와 밥을 아주 많이 끓여서 먹었습니다. 밥이 생각보다 양이 많았죠? 근데 제가 이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며칠 전에 잠깐 본가에 갔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이게 한 박스 있길래 네 봉지짜리 하나를 제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실비김치랑도 조합이 진짜 맛있었어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